이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약속드렸던 것은 완전한 이 손실 보상을 해드리겠다.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. 그것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새 정부 측 인수위에서도 2차 추경을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그 지난 2년간의 이 손실 보상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왔습니다. 그러나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모두 다 우리 국민 여러분,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예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이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가를 어느 만큼 되는가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이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. 앞으로 논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 또 새 정부 인수위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2차 추경이 짜여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자영업자가 오스란히 다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가 대선을 패배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일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을 과감히 맡으셨을 거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